백태영 씨는 옥택연 때문에 크게 곤란한 적이 있었다고. 곤란한 거보다 깜놀. 깜놀. 네. 깜짝 놀랐죠. 네. 영상이 준비가 돼 있는데 보시죠. 몇 년도야? 요즘 됐어요. 몇 년 됐는데. 옥택연. 그럼 밑에서 그냥 올라오고. 올라왔어. 올라왔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여기 힘 충만이네. 이불 입는 거 봐. 그러니까 방송할 때 저렇게 좀 하지. 와, 완벽하네. 오, 잘했다. 저렇게 집에 주지. 방송도 그렇게 안 했나 좀? 약간 좀 추출어했나? 아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때 여자 선배랑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내게 캔처럼 이렇게 붙어서 막 안무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는 상황에 저하고 이제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예. 짐승돌. 저게 무슨 영화제 뒤에 파티였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모자를 쓰고 무대에 난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얼굴 보니까 태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태견이한테도 이거 좀 했냐 그랬더니 했대. 형이 또 올라왔구나. 텐션이 다르잖아요. 네. 우리 저기 백지영 씨가 곡을 결정하는 기준이 딱 한 가지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입 부분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느냐. 아~ 네. 가사도 그렇고. 아~ 사실 나중에 이제 막 맴돌고 자꾸 되뇌이게 되고 이렇게 따라 부르게 되는 거는 사비 부분이기는 한데 그게 이제 좋은 도입부가 받쳐주지 않으면 저는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아~ 네. 딱 듣자마자 아 이건 히트가 되겠다 이렇게 초기운 노래가 있었어요? 제가 그게 감이 약간 없어요. 네. 누구한테 의지해요 그럼? 제 의견보다는 주변 의견을 많이 따라요. 근데 그게 그 잘 맞추는 사람이 주변에 한 몇 명씩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게, 근데 그게 3, 4년 이상 안 가. 그 바꿔줘야 되는구나. 이게 대중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의 그 기운들이 10년, 20년 가는 사람 없어요. 원래 그 그러니까 신내림 받은 분들도 한 3년, 4년 있다 떠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 되게 맞아요. 비슷해. 동자들이 떠나요. 동자들이 떠나니까 자꾸 이제 갈아주세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대중한테 들려주면 되잖아요. 아니, 여보세요, 그럼 유출되잖아. 근데 그거를 음반 발매라고 해요. 백지영의 사랑하네가 사실은 박상민의 해바라기를 베낀 곡이라고. 아니 사랑하네가 누구? 박근 대 박근 대. 둘 다 그다음 해바라기도 근데 둘 다 박근 대. 아 자기가 자기 거 비슷한 거 많아. 나도 그렇거든. 아 그래서 비슷한 거예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제 다시 사랑하네. 세상에 말다 치우니 말하는 나 너와 같은 사람. 나도 모르게 막 아니 보면. 저희가 발라드를 너무 부르고 싶은데 나 이런 거 부르고 싶어 오빠 그래가지고 해바라기를 레퍼런스로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랑하네라는 곡이 아,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 예능에서도 여기서 터지면 또 저쪽에서 또 비슷하게 털고 뭐 이런 거. 맞아. 오, 되게 아, 맞아. 거지, 맞아. 뭐. 나스에서 털었는데 편집돼서 안 나오면 딴 데 털고. 그건 다 편집이야. 터진 거라 그렇지. 개인기다. 네. 네. 애들이 돌려맞기. 다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잊지 말아요는 영원히 잊혀질 뻔했다고요? 네. 그게 제가 이게 그 감이 없다는 게 처음에 그 잊지 말아요라는 그 곡을 받아가지고 가이드를 들었는데 이게 너무 기승전결이 너무 뻔하고 너무 구태의연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멜로디랑 너무 이제 좋으니까 좋긴 좋으니까 어떻게 또 고민을 하다 보면 새 곡이 계속 들어오니까 얘는 자꾸 뒤로 밀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리스라는 드라마에서 이제 시놉시스도 받고 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이 노래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리스랑 맞추기는 했으나 그 노래는 없어질 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리스를 못 만났으면. 아, 그러니까 그렇게 사연 있는 노래가 뭐 되더라고. 그런가 봐. 뭐가 터질지 몰라. 네, 맞아요. 백지용이 뽑은 자신의 노래 베스트 3는 뭐가 있을까요? 다 히트라서. 근데 그때그때 다른데 부동의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노래는 사랑 아니에요. 왜냐면 그게 약간 제가 그 전에 활동했던 것들은 사실 제 의견보다는 약간 그 막 돌아가는 시스템 안에서 그냥 제가 직업적으로 가수로서 기계처럼 부르는 노래가 되게 많았고 사랑하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제가 막 풍파도 겪고 막 이러면서 그 노래가 제 첫 아이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 그렇게. 옛날에 그 뭐죠? 다시는 사랑할 수 없어. 대시. 그 노래 참 좋더라. 아, 그 노래 그 전부터 다 좋았어요. 3위 안에 넣어주면 안 되나? 3위 갑자기 이번에 로비하는 거야? 아니, 아니. 인정해.
미처하고 그 노래 참 좋던데. 정현이. 그래. 이제 모니터 하면 안 되는 오빠 중에 하나 넣어주세요. 노래 불러보면 안 되는 오빠. 40년째 팝을 듣고 있어요. 얼마나 귀가 열렸는데. 드럭에서.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요. 네, 그리고 총 맞은 것처럼. 그 총이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나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의를 했다. 이거 총 너무 세니까 이거 좀으로 가자고 내가. 좀이요? 좀 맞았다고. 그게 더 센데요. 근데 지금 맞은 것처럼. 지금 야, 더 센데? 많이 나왔네. 이렇게. 자, 우리.